도대체 일진 애들은 나오가 중요한 애들인데 왜 틱톡 춤을 춰서 올리는 거냐? 그거는 당신이 틱톡을 안 봐서 그래요. 나문이의 첫사랑이 이렇게 해석하네? 틱톡 안 보는 어른들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를걸? 그지? 나문이 하면 호박호박밖에 모르거든. 그게 뭐냐고? 들어보세요 이 노래. 내가 보기엔 존나 억지거든? 나문이의 첫사랑이라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들어봐 한번. 들리지? 그래서 이 노래가 들어간 챌린지 이름이 나문이의 첫사랑 챌린지. 이게 춤이 파는 것도 웃겨. 뉴진스 분들이 텔미 춘 거에 그냥 이 노래를 누가 입혔어. 그리고 이거 텔미 춤인데 이게 챌린지가 돼버림. 그냥 다 우겨 넣은 거야. 그냥 나문이 선생님이 틱톡이 있어. 나문이가 쳤으나 챌린지를 했어. 비공식이 공식이 되어버림. 모든 쇼츠 유튜버들 계속 나오죠?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노래를 불렀어. 이러고 불렀는데 뇌절친 건 잼민이들 본인이면서 유튜버들이 나문이의 첫사랑 커버하니까. 아니 진짜 가사가 나문이의 첫사랑인 줄 아시네? 장단을 맞춰줘도 지랄이야 씨. 할미는 진짜 노래 제목이 나문이의 첫사랑인 줄 알았다고. 난 드라마 OST인 줄 알았어. 나는 심지어 자꾸 저 노래에 뉴진스 혜리님 춤추는 거 나오길래 뉴진스 수록곡인 줄 알고 수록곡 다 뒤져봤어. 노래 뭔지 궁금해가지고. 수록곡이 없는 거야. 일진 여자애들이 틱톡 춤추는 게 가끔 쇼츠에 올라오거든요. 있어야 할 곳에 안 있고 자꾸 양지로 올라온단 말이야. 내리다가 그런 영상이 딱 보면 나 진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댓글창 눌러보거든. 다들 난 똑같은 마음이야. 배댄시 그래.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댓글창 열어봤다. 막 좋아요 몇천 개 막. 아 근데 애들한테 너무 심한 말 많더라. 이게 모임 킥킥 약간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 조금 더 쇼츠에 삐뚤어진 애들이 많아가지고. 애들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. 틱톡춤 춘다고 다 인생 망한 양아치는 아니거든요. 다 너무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더라. 애 상처받게. 그런 댓글도 있던데. 도대체 일진 애들은 나오가 중요한 애들인데 왜 틱톡춤을 춰서 올리는 거냐. 그거는 당신이 틱톡을 안 봐서 그래요. 쇼츠로만 접하니까. 쇼츠 릴스에 그런 거 올라오면 욕 뒤지게 달리거든요. 하지만 틱톡에서는 잼민이들이 미치거든. 틱톡이 딱 우리 때 싸이 월드 느낌이야. 지금 다들 싸이 얼짱 되려고 이러고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. 그 느낌이야. 걔들도 이제 틱톡 스타 하고 싶어하고 틱톡 열심히 올리는 거예요. 내가 일진인데 이러고 올리면 막 애들이 언니 너무 이쁘다 보러주 말도 있어요. 막 퍼가요 하트 물결 하트 이러고 받고 기분 좋았잖아. 걔네도 비슷한 거야. 찜뻑찜뻑 이러고 찍어서 올리면 이제 잼민이들이 와 걔 이쁘다 누나 같은 여친 있었으면 좋겠다 이 여자 채가고 싶다 뭐 이런 댓글 뒤지게 된다. 틱톡에 그런 거 진짜 많이 올라와. 이런 춤추고 있는데 여기 문구에 그렇게 써 있어. 남자들은 어떤 스타일 여자 좋아해? 막 문구에 써 있다. 영상으로는 춤을 열심히 추고 있어. 그러면은 거기 댓글에 잼민이들이 그건 모르겠고 누나 같은 여자면 오케이 막 이렇게 따옴표 너 같은 여자 따옴표 이런 거 뒤지게 많이 달려. 아마 뭐래 얘 막 이런 댓글 달고 얼굴 반쯤 가리고. 아 그것도 있어. 틱톡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은 외국인이 이러고 있는 얼굴 필터가 있어. 뭔지 알아? 모르려도 봐라 이거 진짜로. 그걸 얼굴에 붙여라 이러고 있어. 그럼 이제 거기에 남자 잼민이들이 와 너무 예쁘다 예쁠 것 같아요.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음. 닉네임은 주둥이 방송 팬 계정 주둥이 팬 김루아 뭐 이런 식의. 평소엔 내 영상과 내 사진을 올려. 그러다 가끔 한 번씩 좋아요 5000개 이상 박히면 얼굴 공개할게요. 너 누군데 얼굴 공개. 5000개 되면 애들이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댓글 한단 말이야. 검은 화면에 이러고 올려. 아 진짜 공개할게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옴 좀만 더 기다리세요 3 2 1 이러고. 저거 은근 얼굴에 안 맞추면 대빡친다고? 솔직히 나도 궁금해갖고 타이밍 맞춰. 나도 솔직히 해봤어. 근데 이제 틱톡이랑 쇼츠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 누른다고 바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. 한 바퀴 늦게 멈춰요.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계속 클릭하다 뭐 좋아요가 눌려. 막 오우 좋됐다 이러고. 요즘 진짜 또 웃긴 게 요즘 틱톡 라이브가 유행이거든요. 틱톡 라이브가 돈이 좀 많이 되나 봐. 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생태계가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봐. 내가 쭉 보잖아. 근데 틱톡 라이브가 진짜 문제가 뭐냐. 누가 입장했는지 떠. 시청자 100명 200명 되는 방송 들어가면은 내가 떠도 방송 진행하는데 내 닉네임 안 읽어주거든. 야, 시청자 5명이 일진 방송 있잖아. 아까 얘기했던 그 일진 친구 방송. 내리다보다 나로 들어가갖고서는 틀어놓고 잠깐 물 들어갔어. 물 뜨는 와중에 들리는 거야. 주둥이 방송님? 어서오세요. 근데 이분 바로 물 뜨다가 개 달려가고 핸드폰 껐잖아 그냥. 요즘은 라이브가 잘 돼가지고 진짜 틱톡에서 스타가 되려면 될 수가 있어 진짜. 라이브로 꽤 벌어 진짜 다들 보면은. 단순 관종을 넘어서 이제 돈이 되니까. 그 학창시절에 틱톡 하다가 틱톡 팔로우 좀 모이면 틱톡 접고 인스타로 넘어간 친구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막 뭘 할 건 아닌 것 같아. 틱톡 한다고 인생이 망했네 이런 댓글은 진짜 좀 아닌 것 같고. 틱톡 잘 쓰면 좋다. 여러분들
자, 주둥이 방송 굿즈가 나왔습니다. 영상이 오늘 올라갔죠? 어제 오후 6시에 굿즈가 출시가 됐는데 제가 나 100만이니까 금방 마감 되겠지? 싶은 마음에 홍보를 똑바로 안 했거든요? 내가 너무 거만했다. 재고가 조금 남아있어요. 지금 판매 중입니다. 팬카페 가면은 보실 수 있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이제 링크 남겨드릴게요. 제가 지금 파는 거 후드티, 반팔티, 수면 바지, 머그컵 그리고 세트까지 쭉 파는데 참고로 이 세트를 사시면은 누가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둥이 방송 미공개 포토카드를 랜덤하게 50분께 증정을 또 드리니까 요거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남자 것만 남았는데 3일 뒤에 분명 여자 거 취소 나와. 입금 안 해갖고 분명 나오니까 40분에 사시고 1차가 판매율이 저렴하다. 2차 안 나올 수 있어요. 그리고 2차는 풀 세트 없습니다. 여튼 이거 많이들 여러분들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